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모두 대박 터지세요. 좋은 인사말 뒤에 제가 질문을 좀 안 좋은 걸 할 거예요. 신축년에 그 좋은 만남들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이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뭐 연인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회사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축년 이별수가 들어있는 띠와 나이 분들이 있다고 하시죠? 네,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별은 부부간에도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인간에도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직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24살의 무인생 범띠 분들. 네. 네. 이분은 신축년에 외로워라 하는 사주야. 올해 해운이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 사람도 없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그쵸. 단점이 더 잘 보이면 다툼도 잦아들어. 네. 그러다 보니 연인 간에 그리고 또한 친구 간에 주위 사람들 간에 네. 다툼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네. 이별수가 든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31살의 신미생 양띠분들. 네. 이분들은 신축년에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가 들어온다 그래요. 성격적으로 또한 예민한 분들도 많으시고 네. 겉으로는 나쁘게 얘기하지만서도 속마음은 그게 아닌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만서도 또 말을 뱉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야. 네. 근데 이미 그 상대방들은 상처를 받았잖아. 네. 말로 인해서 부부간에 또한 연인간에 네. 이별을 겪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9살 네. 개축생 소띠분들 네. 이분은 삼재에다가 네. 아홉수야. 네. 인간으로 드는 풍파가 들어오죠. 이분들은 네. 네. 인간에서 배신 배반을 당하고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재도 조금 들어온다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가게 되면 연인이나 배우자가 변심으로 인해서 네.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변심. 그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는 이별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51살 네. 신해생 돼지띠분들 네. 그리고 52살 경술생 개띠분들은 네. 부부의 이별수가 들어와요. 부부의? 응, 부부의 이별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별수도 들어오는데 같이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모 자식 간의 이별수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이분들의 이별수는 그냥 헤어지는 것만의 이별수가 아니라 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이별수라고 해요. 많이 안 좋죠. 네. 그래서 먼저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네네. 상문이 들어오는 그런 이별수가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태극신당에서 알려드리는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와 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극신당입니다. Thank you.